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고 황유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서울 서부지법의 형사합의 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. 검찰은 이 씨가 7월 24일 연인 관계인 황 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도중 황 씨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라면서 황 씨가 자리를 뜨려는 이 씨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밀어 몸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. 이어 황 씨의 복부와 어깨 등을 10여 차례 밀며 머리가 유리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했다라며 황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. 또한 쓰러진 황 씨를 내버려 두고 차량으로 향하던 중 황 씨가 다시 쫓아오자 격분의 주먹으로 폭행했다라며 주민이 나타나자 황 씨를 다시 1층으로 데려갔고 다시 벽으로 밀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했다라고 공소유지를 말했습니다. 재판부는 의견서를 보면 이 씨 측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며 이 씨 입장을 물었습니다. 이 씨 측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접근이 어려워 못하고 있다면서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사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황 씨의 유족은 이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 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며 검찰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이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.